이게 비가 많이 오는데 공부하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겠지. 그저 존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인 것으로서 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아닌 것을 벗어버리기가 아주 쉽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 바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바깥 세상에서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일어나는데 그대는 자신이 그 일어나는 일들의 관찰자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 동영상 봤잖아. 양자물리학. 그 관찰자란 말이 나오잖아. 우리는 이제 이 의식은 관찰자일 뿐이거든. 주시하는 것. 다른 일은 안 하는 게. 그저 존재하십시오. 깨달은 이들에게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는 저 존재성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내 의식 안에 있다. 유일하게 이 의식 안에 있다. 제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그대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는 해야 한다와 존재하라의 관계였습니다. 존재하라가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이 해야 한답니까? 그것이 알아서 하겠지요. 저는 그대에게 사물의 상태를 보여줄 따름입니다. 나중에 무엇을 하느냐는 그대의 소관사항입니다. 한편으로 그대는 일체가 그대의 진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대가 일체를 잃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 일체가 나의 진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참 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알아주고 있는. 아주 간단해, 우리 뭐가. 신선생님, 네. 그가 네. 지금 공부를 좀 알아듣는 것 같습니까? 예, 뭐 잘 알아듣는 것 같네. 신선생님 얼마 전에 재훈이를 위해서 씨앗을 뿌려준다고 했는데 그 씨앗이 좀 잘 발화가 되겠습니까? 모르죠, 저는.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은 끝났잖아. 뭐 땅과 이렇게 땅에서 이제 필요한 그 에너지하고 또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또 알아서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 이제 발화가 일어나면서요 하는데 우리 내면에 그게 감추어져 있죠. 모든 사람 안에 자기의 본성을 알고자 하는 근원적인 그게. 그럼 재훈이도 이제 세상 속에서 가가지고 예. 좀 부딪히면서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예. 싹이 트겠죠? 예, 그렇죠. 내일이면 예. 그 이제 재훈이 수업도 마치고 예. 집으로 돌아가는데 컴백하는데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 아 마지막 그냥 뭐 남았는데 뭐 그래도 미리 그냥 평상시에 삼촌에 살면 됩니다. 자기 뭐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여기서 이제 공부했는 내용대로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끔씩 떠오르겠죠. 아니면 안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핵심은 내가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분명히 알만 그걸로 나머지는 의식이 하거든요. 신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겠죠.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제 본 동영상 양자 물리학이 한 30분 정도. 훈아. 네. 너 너무 안 힘들었어? 어제요? 아니 어제도 힘들었지만은 그 공부하는 거 안 힘들었냐고. 공부하는 거 안 힘들었냐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좀 힘들었죠. 아침에 9시인데도 일찍이야? 그렇죠. 저한테. 근데 적응하다 보니까 뭐. 모자 벗어라. 아, 모자 벗어라 했지. 아침부터 카메라를. 아. 이 동영상 과학 같은데 양자 물리학이 가는 거죠. 일단 시청과 교육 하십시오. 예.
tennis, asking the question, where is a basketball whose psi is uniform to number 5? Ya, Huna, 지금 뭐 구제봉 올라가자고? 하이산에 갔다 오려고요. 갈수록 지금 해가 뜰 건데 지금 가면 출발하면 차로 한 20분 가고 입구까지 올라가는데 45분에서 1시간 정도 비만 안 오는 비가 뜨면 안 와요. 어머니하고 너하고 똑같네. 왜요? 우리 어머니도 딱 10일째 아침에 안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아침에 같이 가자고 어떻게 늦어졌는가? 여기서 해를 만났네. 열심히 그래도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기 독수리 한 마리 있다. 왔네요. 독수리 여기서 보네. 저희는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빨리 가시죠. 왜 못 올라가겠어? 가시죠. 비가 그치니까 확실히 맑다. 물 한 잔 마시고 하자. 숨 좀 돌리자. 여기서 이제 내림막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야지. 저기 보이죠? 저기? 네. 저기가 정상이야. 왔네요. 어서. 한 50% 온 것 같아. 아침에 이불 빨래 하는 건데. 이불 빨래 피하려고 산 타는다 그랬지. 그건 아니에요.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물 안 마셨대? 아니, 아니, 물 마신다. 그냥 물인가요? 자, 그냥 물도 있고. 말 채찍하는 물도 있다. 자, 말 채찍. 말을 달리게 하려면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 저하니를 산으로 데리고 가려면 당근즙이 있어야 되니까. 잘 안 닿기. 단식하고 생체제 10일 했는데 집에 가서 가장 먹고 싶은 거 뭐 먹을 것 같아? 너무 작네. 밥. 너그만 밥 안 먹어? 지금 생태식이야. 네. 이게 매는 게 니한테 더 도움돼. 주변에 멧돼지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나? 아, 사람마다 페이스라는 게 있는 거죠. 아주 멀쩡하답니다. 진짜 다 왔다.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나름 정도 잘 가고 있구만. 아, 쉬고 있어라. 아, 뭐 다 온 줄 알았네. 가시죠, 얼른. 자, 빨리 왔지? 정상에 뭐 물 같은 거 없네. 아, 정상에 물 마시고 그러셨네. 아, 여긴 없다. 마실래? 네.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펑펑 울었는데. 어? 나무 친구한테 공을 돌려야 되는데, 못 들고 왔네. 재훈이 말이야, 어? 보고 싶다고 말이야, 어? 엄마가. 우리 아들! 하면서 막, 응? 그랬던 장소인데. 니가 그래, 결국 오늘 재훈이 나가는 날이에요. 11일째. 나가야 돼서 올라왔죠. 예, 네, 아침에. 서둘러서 올라왔는데 벌써 해는 떴어요. 자, 물도 있고 이렇게 마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생각보다 안 힘드네.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지? 다 마셔. 좋다. 원래 힘들 때 물 좀 부어줘.
당분을 많이 마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 그리고 엄마 때는 물만 갖고 왔다. 딱 물만. 한탈 때는 뭐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 할 때 초코바 하나씩 위에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우리 아이는 들고 오지. 과일, 오이 이런 거. 오이는 쌈장 없으면 안 먹어요. 너는 인생을 얼마 살지도 않으면서 뭐 너의 그 고정관념 된 게 너무 많다. 어떤 고정관념이요? 감자는 뭐냐 설탕 뿌려서 먹어야 된다 그러고. 어? 아니 그거 다 제 입맛에 맞춰 먹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그거 아니면 잘 안 먹을라 하잖아, 그지? 그 지금 오이는 된장 찍어 뭐 먹는다 하잖아, 그지? 그렇죠. 그거 다 개성이죠. 고정관념이 아니고 개성. 다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잖아요. 그 네 살아온 삶이 21년에서 그렇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노, 그게? 도대체? 누가 그걸 만들어야겠다고 먹진 않죠.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숨 고르기 좀 했나? 지금 안 힘들어? 네. 그래? 세상에 나갔는데, 하고 싶은 말 없어? 구독자분들한테요? 응.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멘토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운무가 진짜 아름다워요. 보시다시피 제가 구제봉 올라왔습니다. 뭔가 원래 구제봉 안 올라갈라 했는데 뭐 아침에 딱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어릴 때는 인정받고 싶고 그랬는데 그만큼 부응을 못 받았다 해야 되나 그런 것 같네요. 아 잘했다 막 이런 걸 받았는데 제가 또 21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산에 올라오게 됐네요. 여기 가서 엄마가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눈물은 나지 않는군요. 슬슬 내려갈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5분만 시간 주세요. 속마음 토크. 이런 얘기 남한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구제봉이라는 곳에 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겠다는 다짐 정도는 하나 해야겠네요. 평범한 사람들 중에 일부일 뿐이고 크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섞여서 살아나가는 사람이고 어디 나오고 막 그런 건 어릴 때만 좋아했지 그게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네요. 이제 지내오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을 속으로 삭히는 사람이 되었네요. 여기 와서 스님과 함께 하면서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제 웃는 모습을 구독자분들이나 엄마한테 보여드려서 기쁘네요. 언젠가부터 그냥 제 자신에게 뭔가 혹독하고 항상 더 꾸준히 뭘 더 목표치를 향해 더 채찍질만 하는 그런 감정을 갖다 보니까 좀 무뚝뚝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애교도 많고 그랬는데 진짜 다 누구는 상처는 있는데 상처가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진 않죠. 다른 사람처럼 막 엄청 가슴 아프고 이런 사연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아직 21살밖에 안 됐지만 발버둥쳤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엄청 오글거리겠죠. 없는데 선생님한테 5분 시간 달라고 하고 여기 있으면서 많이 웃고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여기 있으면서 많이 웃고 가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그건 좋네요. 영상으로라도 많이 웃는 모습을 구독자분들이나 엄마한테 보여드려가지고 그래서 김재훈이었습니다. 자 가시죠. 자를 게 많으시겠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 했어? 나 간 사이에? 아니요 그냥 우리가 배운 의식의 효준대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열심히 떠들었죠. 이제 슬슬 내려갈까? 누구 그 뭐야 이모님이 이번에 토요일날 너 태우러 오신다며? 맞아요 정읍에 오빠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신 거 봤잖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산 타는 거 싫어했다며. 산 타는 거요? 지금도 싫어요. 그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내가 힘들다고 표현 안 하는 게 적응이 됐을 뿐. 전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그거 보고 힘을 낸답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내려가니까 좋네요. 구독자분들한테 노래 한 소절 하고 가야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제 난 지쳤어요. 너무 힘듭니다. 빨리 가가지고 과일 먹을 생각밖에 없네요. 승희님의 댄스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야, 엄마 18번. 뭐, 엄마 18번 뭐야? 얼쑤. 해봐. 윙크 얼쑤. 제가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 나 좀 예쁘게 잘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해야 밝은 해야 나 좀 예쁘게 잘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오늘 몇 시간 우리가 산다지? 저희 3시간이야 3시간? 우리 6시에 출발했나? 6시 반 그치 몇 시야? 9시 반. 이거 조금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이제부터. 그게 이제 공부를 시킬 거다. 이제 체험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야지. 삶의 체험도 온 건데요. 응? 온 건데요 여기. 여기 삶의 체험 현장이잖아요. 예. 다녀왔어요. 네. 전상에. 예. 누나 그 뭐야? 당근이요. 이모님 당근 갖고 오셨나? 어디 놔둘까요? 여기다 놔둬 그냥. 엉뚱. 아이고 힘들었어요. 아우 또 반갑습니다. 콜라비도 있네. 예 네, 가져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예. 신 선생님 그 시술을 가셨네. 이거다 이거. 오. 이거 내가 해드린 거. 신 선생님. 아 맞아. 근데 얘는 좀 저녁 때는 과일 또 과일만 따로 주고 낮에는 이게 오면 주는데 오늘 간다고 그래서 내가 과일도 야채도 다 준비해 준 거지. 이리 오십시오. 재훈아. 네. 집에 가 네 집에 가자고 이모님이 데리러 왔네. 그렇네요. 좀 내놔. 먹어라, 과일. 드세요. 잠깐 많이 먹었어요. 한 입만 먹어라. 네. 요번에 샌드위치 하셨어요? 네, 좀 한 2주 정도 해봤어요. 아유, 얼굴이 막 나쁘시 아주냐. 근데 투명해졌는데. 얼굴 좋아지셨지? 살이 좀 빠지셨네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좋아졌어. 몸이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가기 전에 아침에 샌드위치 하고 마지막 과외식을 하고 저는 떠나보려 합니다. 친구 같아 둘이. 진짜 친구 같아. 맞죠? 네. 저 나이 상관없는 친구. 그지. 내가 좀 그렇게 뭐 나랑 내랑 막 36년 차이가 나고 나잖아요. 아, 그렇게 안 보이니까요. 그래. 네. 얼굴 크기는 더 적으시잖아요. 야마 지가 얼굴이 그거 하면서도 꼭 지는 뒤에 이렇게 이래. 네? 내가 늘 지보다 이렇게 커 보이잖아. 영상 보신 분들. 제가 스님 원하는 것도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10일 간의 대장정 마무리하고. 야, 우리. 집에. 무사귀한. 야, 우리 가기 전에 또 한 번. 야, 집에 가기 전에. 애정에 또 봉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그자? 무사귀하면 하라. 너무 갑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건강하시길. 좋은 일만 생기세요. 간답니다. 갑니다 저는. 보고 싶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갑니다 여러분. 그만하시지요. 가야죠 이제. 아이 자식 말이야. 내놔두고 네. 가려고. 제가 기다리실 거예요. 제가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하루 전날에만 연락주세요. 하루 전날? 차 있는 거 보고 타고 갈게요. 그래. 네. 그래도 오늘 아침에 구제봉이나 갔다 다행이에요, 그쵸? 맞지? 그렇죠. 수고했다. 통 한번 해요. 아침에도 통하고 가야죠, 선생님.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올게요. 그래. 선생님 잘 배우고. 그래, 수고했다.
들어가세요. 그래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래. 예. 아이고 이제 진짜 간다. 안녕하세요. 예, 가세요. 갔네요. 예.